지난번에 가장 강하고 냈는 건 데더트이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스크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작은 핸드건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대리저건이죠. 다시 말하죠. 데린저건. 약실은 소소하게 두 발이 들어가고 사실상 자기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 호신무기죠. 고드문에 넣어놓고 암사타! 후! 이런 본인의 이미 쓰레기라 못 맞추셨다고요? 한 발 떠있습니다. 이 쪼매난 총이 무려 두 발을 쓸 수 있는 거죠.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두 발을 쏠 수 있는 거죠. 만약 두 발 다 오발이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침착하고 재빠르게 레버를 찍기도 낚시를 뒤로 쳐주세요. 그리고 단을 두 발 상점 다시 닿아주세요. 그리고 공인을 당해 적을 조준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단 1초 만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못 산다면 끝장나는 거죠. 오 됐는데 이 쪼그만한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요. 옛말에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망설임 없이 작가를 집어들 겁니다. 오이 강력한 파워, 좋은 집탄성, 반딱반딱한 지폴라이터 같은 광채. 아무로 광고 아닙니다. 모두 왔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다면 한정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데이트 후 여친의 귀갓길이 더욱 안전해질 겁니다. 여친이 없다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서울원이 길었나요? 그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이거 좀 잘썼다. 야 잘나간다. 야 부럽다 너. 불러줄게 내일. 안녕.